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여성이 귀국한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이 중국인이 묵었던 호텔 직원 5명을 자가 격리시켰고, 정부는 무사증 제도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50대 중국인 여성 A씨는 자신의 딸과 함께 제주를 찾았습니다. 비자 없이 들어오는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중국 양조우에서 제주로 관광을 왔습니다. 4박 5일간 제주에서 머문 뒤 중국으로 돌아갔고, 중국 도착 이튿날인 26일 A씨는 발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딸은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제주에서 제주시 연동 플로라 호텔 한 곳에만 머물렀고, 첫날에는 바로 숙소로 이동했고, 둘째 날은 승합차로 에코랜드와 산군부리, 우도, 성산 일출봉, 식당, 셋째 날은 롯데와 신라 면세점, 식당과 칠성통, 넷째 날은 버스로 천백고지와 무지개도로, 도두 해안도로, 누에마루 거리와 편의점, 마지막 날은 숙소에서 버스로 공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호텔 직원 5명을 증세는 없지만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출입국 관리를 담당한 공항 직원 한 명은 발열 증세를 보였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사례로 볼 때는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발병기 시점으로 볼 때는 이틀 정도는 감염을 시킬 수 있겠다.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를 하는 수준에서는 감염이 될수 있으나 일상적인 접촉에서는 일어나지 않겠다. 정부는 무사증 제도를 일시 중단해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2002년에 도입된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에 머무를 수 있는데, 지난해만 81만 3,500여 명이 비자 없이 제주로 들어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경로를 더 촘촘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와 함께 잠복기 접촉자에 대한 검사 확대 등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공항 국내선과 제주항 여객 터미널에서도 발열 검사가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종식 전까지 제주공항 1층 도착장과 제주항 3부두와 6부두에 모두 4개의 발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공무원과 간호 인력 15명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열이 확인되면 업무용 차량으로 도내 진료기관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와 어류양식 수협이 지난해 수십억 원을 들여 수매 사업을 하고 산지 폐기까지 했지만, 넙치 가격 하락은 멈출 줄 모르고 있는데요. 수정란 줄이기 사업까지 했지만 다른 지역 반발로 중단됐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쓴 상황이어서 양식 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넙치 2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제주의 한 양식장. 시장에 유통돼야 할 2kg 이상 넙치들이 아직 수조에 가득 차 있습니다. 넙치들은 계속 자라는데 팔리지 않으면서 5kg까지 자란 대형 넙치들이 3만 마리나 됩니다. 이게 판매돼야 될 사이즈의 고기들이 판매가 안 되고 이렇게 해를 넘겨서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사료는 계속 들어가고 수준을 차지하고 이제 어가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세도 못 내는 어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소비 부진이 계속되면서 양식장마다 다큰 넙치를 팔지 못하는 상황. 제주도와 어류 양식 수협은 지난해 50억 원을 들여 넙치 500톤을 사들였지만 가격 하락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거래되는 넙치 가격은 지난달 기준 1kg에 8,05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010년에는 14,000원대까지 올랐었는데 10년 만에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대규모 수매 사업에도 가격 하락이 이어지자 어류양식수협은 수정란 단계에서 산지 폐기를 추진했지만 다른 지역 양식업계의 반발로 한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그런 뭐가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육지부에 생산을 하게 되면은 또 양식화에 피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최초에 생산하는 종류들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수정란 사업을
이제 작년 말로 일단 포기를 하고. 양식업계는 올해도 추가 수매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예산을 대부분 써버린 데다 연초부터 신종 코로나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가 감귤 시장 격리 사업을 한 달 연장하고 대상도 상품 전체로 확대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상품 규격에 해당하는 투라지 감귤을 수매해 시장 격리해왔지만 수매량이 계획량의 10%에 그쳐 가격 지지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수매 규격을 모든 상품가로 확대하되 수매량을 당초 2만 톤에서 4천 톤으로 축소하고 지원 단가는 킬로그램당 400원으로 100원 인상해 오는 29일까지 한 달 더 시장 격리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낚시하러 방파제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부 낚시객들이 이른바 손맛을 보기 위해 방파제에 구멍을 뚫고 철조망을 훼손하는 등 시설물 파손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뱅에돔 낚시로 유명한 서귀포시 강정항.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설치한 출입통제 시설물 안에 낚시객이 있습니다. 시설물 주변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지만 뜯겨져 엉켜 있고 테트라포드 옆 철장 아랫부분은 뻥 뚫렸습니다. 거기 개구멍이라지 개구멍. 그 낚시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벗고 벗고 하면 자연적으로 영역 없어지고 눕혀지고 합니다. 또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테트라포드는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낚시객들이 낚싯대를 고정시키기 위해 이처럼 곳곳에 구멍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구멍 안에 납이 박혀있는 것은 기본. 성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깊게 뚫려 있습니다. 낚싯대를 계속 이렇게 들고 있기가 힘이 드니까 전구도 없게든지 낚싯대를 놔놓으면 손이 자유로우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방파제 시설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시설 관리자가 점검에 나서도 구역이 넓은 데다 밤사이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아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낚시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파제에 CCTV를 설치를 하고 자동 경보음 표출 장치를 설치를 해서 낚시객들 포함해서 이용객들이 안전사고에 예방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시설물을 훼손하면서까지 하는 무분별한 낚시 행위로 방파제 시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해녀들의 집단 시위로 여객선 운항이 이틀째 차질을 빚었습니다. 서귀포 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승객 90명을 태운 여객선 A호 등 4척이 마라도 선착장에 접안하려다 해녀들이 조업을 하며 여객선 접안을 막아서면서 20여 분 이상 해상에 떠있다 해녀들을 피해 접안했습니다. 마라도 해녀들은 선착장은 마을 공동 어장에 해당돼 여객선사에 선착장 이용료를 지불하라며 어제부터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주 4.3의 상징인 동백꽃 명소를 조성하고 평화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동백 한 그루 평화 한 걸음 캠페인이 올해도 펼쳐집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내일부터 오는 23일까지 4.3 유족과 도민 등을 대상으로 수령 20년 이상의 동백나무 기증신청을 받습니다. 기증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4.3 평화기념관과 평화공원 일대에 심을 예정인데 지난해에는 모두 500그루가 옮겨 심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귀포시 안덕면 제1 동광교 부근 평화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61살 강모 씨가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한 음식점 수족관에서 불이 나 수족관 안에 있던 바다장어 15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48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독주택 차고지에는
바닥 포장과 주차 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번호판 영치의 행정처분밖에 할 수 없었으며 단독주택 차고지는 주차 구획선 표시가 의무화돼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이 경영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들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도내 서비스 업종 15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56.7%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사정이 악화됐고 41.3%가 고용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원은 해소 방안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외국인 대상 근로환경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농사 부산물 소각 행위를 규제하고 생활 폐기물 배출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불법 소각을 줄이기 위해 농사 부산물 소각도 불법으로 바꾸고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배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폐기물 배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